잘했다. 아.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산책 중인 유토가 보입니다. 저는 왠지 피아 같아요. 피아. 피아. 그리고 잠시 뒤에 누군가 유토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남자죠. 유토 곁에 수컷 곰이 있는 건 이상할 게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토가 좀 이상합니다. 자신을 따라온 수컷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유토. 야. 때린 데를 때리고 또 때리고. 오. 그리고 수컷을 피해 달아나는 유토. 수컷 곰은 다시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CCTV에 담긴 전부. 그로부터 약 30여 분 뒤 유토가 상처투성인 몸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어? 30분. 30분. 30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수상한 행적을 보였던 CCTV 속 수컷이 범인인 걸까? 그런데 이 녀석은? 뜻밖에도 녀석의 정체는 웅대. 오! 동네 바보형. 모태 솔로남으로 불리며 사파리에서 유일하게 유토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던 수컷이었는데. 와. 그러니까 웅대가 혼자 있을 때 너무 어리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반전이 그렇기 있나? 때문에 아무래도 용의 선상에서는 올리는 게 아닌 거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었는데. 정말 그런 녀석이 유토를 잔혹하게 폭행한 범인인 걸까? 그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혼자 놀기에 달인 웅대.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의 시선이 유토에게 날카롭게 꽂혀 있습니다. 수컷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유토의 곁을 늘 맴돌았던 웅대. 야, 이거 뭐? 사파리의 웃음거리였던 그의 바보 짓은 잔혹한 얼굴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던 걸까? 유토가 물에서 떨어져 혼자 남게 되자 서서히 드러나는 웅대의 진짜 얼굴. 우와. 야, 이거 무슨? 와. 잔뜩 겁에 질린 유토의 뒤를 바짝 쫓더니 남자답지 못하게 힘으로 유토를 몰아붙이는 웅대. 지금껏 사파리 안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웅대의 포악한 얼굴. 웬일이야. 기어이 유토를 공격하고야 맙니다. 아, 여자를. 사건 발생 고름 만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잔혹한 폭행범은 웅대였습니다. 웬일이야. 아예 그냥 뭐 저 웅대가 암컷을 그냥 죽자고 막 공격하는데. 그럼 이제 왜 공격을 했냐. 이걸 왜 공격했냐. 어떤 환경이었기에. 얘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기에 공격할 수밖에 없었느냐. 특히 얘만. 그러니까요.